카타르 월드컵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숙박시설과 음식 등 월드컵을 즐기러 카타르를 찾은 축구팬들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자 역대 최악의 월드컵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월드컵이 개막됐음에도 숙박시설은 아직도 완공이 되지 않은 듯 어수선한 모습이고 기본적인 편의시설도 이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거기다 음식은 부실한 주제의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싸 카타르를 찾은 축구팬들과 관광객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숙소와 위생적이고 맛있는 음식은 여행지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인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필수 조건일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실한 숙소와 음식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카타르 월드컵. 비록 개막 이후에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동원해 월드컵 유치 활동을 했다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월드컵을 진행할 만한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카타르는 경기장을 비롯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과정에서 많은 숫자의 노동자가 있다는 스캔들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니라 카타르 월드컵 대사가 동성애가 정신병이라는 믿지 못할 발언까지 하는 등 인권 문제마저 불거져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들 중에는 카타르 월드컵을 보이콧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치와 행정에 관한 문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적인 부분에서까지 원성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카타르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준비했다는 숙소와 음식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라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국제 스포츠 대회에 많은 관광객이 모여드는 것은 매 대회마다 언제나 생기는 일입니다. 정부와 조직위는 관광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그리고 한 명이라도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손님 맞이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카타르에 머물고 있는 축구 팬들과 관광객들은 열악한 숙소 때문에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한국의 경기도만한 면적에 인구는 280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고 호텔 객실은 3만 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월드컵 관람을 목적으로 찾아올 관광객은 120만 명 정도로 예상됐기 때문에 숙소난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는 현실로 들이닥쳐왔습니다. 애초 카타르는 월드컵을 보려고 방문할 관광객을 위해 팬빌리지라는 컨테이너와 카라반 등으로 1만 3천 개의 대규모 숙박시설을 만들었는데요. 총 2만 6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카타르 측이 제공한 사진으로만 보면 내부는 그럭저럭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팬빌리지에 머무르고 있는 축구 팬들은 이런 곳에서 지내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월드컵이 한참 중인 지금도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여기저기에 파헤쳐진 흙더미의 자재가 널려 있어 결코 쾌적한 주변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숙소 내부로 들어와 보면 대단히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며칠 동안 지내기에는 괜찮게 보이는데 이런 정도는 팬빌리지에서 일부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카타르가 외부에 공개한 사진과는 다르게 열악한 시설로 되어 있어 편안한 숙소를 기대하고 찾아온 관광객을 어리둥절하게 만듭니다. 거기다 하루 숙박 비용은 28만 원 정도인데요. 심지어 이런 숙소마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카타르 월드컵이 역대 최고의 비싼 월드컵이 될 거라는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한 매체는 카타르가 이번 월드컵 개최를 위해 투자한 비용이 267조라고 분석했고 미국의 매체는 300조에 가까운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전 대회인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들어간 비용이 15조인 것과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돈이 경기장 건설뿐 아니라 월드컵을 치르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 마련에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숙소와 음식에 대한 불평불만이 터져나온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다가 아닙니다. 카타르를 찾은 사람들은 더운 날씨에 지치는 것도 모자라 온갖 하지 말라는 것들 때문에 불평과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 중에는 그들만의 역사와 문화 종교로 인해 권장하는 것도 있고 금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카타르는 종교적인 이유로 술과 돼지고기를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종교와 문화권에서는 그런 규율이 이해하기 어렵더라도 존중해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월드컵이라는 큰 스포츠 대회를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들만의 규율을 강요하는 건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순조롭고 원활한 대회 진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열광적인 응원을 하면서 마시는 맥주는 축구 경기의 일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개최국인 카타르는 자신들이 술을 금지한다는 이유로 경기장 내에서의 음주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관중들이 시원한 맥주를 마시기 위해서는 피파에서 마련한 팬페스티벌이라는 장소를 찾아가야 하는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맥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을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고 그나마도 비싸 500cc 한 잔에 우리 돈으로 15,000원을 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보리와 홉을 재배해 직접 맥주를 만들어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음식 품질이 만족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주변에 푸드코트를 마련해 관광객들과 기자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게 준비했지만 음식 수준이 너무 형편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푸드코트의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해도 괜찮을 텐데 식당 자체를 찾기가 어려워 어쩔 수 없이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게 고역이라고 합니다. 차라리 가격이 저렴하면 싼 게 비지떡이니 참아볼 만하겠으나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때문에 불만과 원성은 두 배로 높아집니다. 염소나 토끼에게 들이밀어도 뺨 맞을 것 같은 부실한 샐러드가 15,000원에 육박하고 지옥에서 온 것 같은 퀘사디아 세트가 무려 20,000원이 넘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주먹 크기 정도의 작은 햄버거와 맥주 한 병을 먹으려면 40,000원이 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카타르 측에서 돼지고기도 금지시켰다는 것인데요. 이런 금지사항은 관광객은 물론 선수에게도 해당됩니다. 월드컵 기간 중에 술을 못 먹는 건 불편하고 조금 맥빠지긴 해도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충분한 영양이 공급돼야 하는 선수들에게 주요 단백질원 중에 하나인 돼지고기를 금지시키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처사입니다. 아무리 이슬람 국가라고는 해도 이렇게 자신들만의 문화와 풍습만 강제적으로 적용할 거라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월드컵 같은 커다란 이벤트를 무엇 때문에 개최했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 같아선 카타르 월드컵 조직위 관계자들 앞에서 보란 듯이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소맥 한 잔 말아 먹어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한국인의 종특은 발휘되고 있었습니다. 돼지고기 대신 소고기와 닭고기로 식단을 대체한 것인데요. 우선 기후와 식문화가 완전히 다른 카타르인이만큼 한국에서 김치와 식자재를 공수해왔고 대한민국 대표팀이 카타르 현지로 떠날 때에도 파주 NFC의 조리사들이 함께 가서 우리 선수들의 입맛과 균형 잡힌 영양을 위해 최선의 식단을 구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록 돼지고기는 먹을 수 없지만 소고기와 닭고기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하고 맛있는 한식을 만들 수 있어 우리 선수들에게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등장해야 하는 김치는 물론이고 오징어볶음 김등의 반찬과 도미구이 등의 별미도 제공되는데요. 아침 식사 메뉴에는 청국장이 나오기도 하고 점심에는 단백질 보충을 위해 주로 닭고기가 나오며 저녁에는 소고기로 된 식단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곧이어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선수단 식당에서만큼은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소문이 선수들과 관계자들 사이에서 일파만파로 퍼져나간 것인데요. 비싸기만 하고 영양가제로인 카타르표 음식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던 축구 팬들과 기자들마저 한국 기업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열 곳에 마련한 K푸드존을 향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K푸드존에서 구비하고 판매하는 한국산 김치와 라면, 즉석밥 등으로 지친 마음과 허기를 달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에게는 편의점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음식조차도 식사 문제로 고생하던 외국인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는 도쿄 하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의 음식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음식 찬사입니다. 도쿄올림픽은 현재 카타르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부실하고 비싼 음식으로 일본을 찾은 기자들의 불만을 샀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기자는 푸드코트에서 주문한 음식에 대해 고무처럼 질긴 고기에 차가운 빵인 주제에 가격은 17,000원 정도나 한다며 혹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요리부심으로 똘똘 뭉친 중국 또한 음식 논란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 측은 670여 종류의 다양한 음식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막상 식당을 이용한 세계 각국의 선수들은 음식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고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도쿄 하계올림픽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직접 제작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회 운영에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더불어 선수촌 식당 음식이 매우 맛있고 뛰어나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역대 올림픽 중 음식과 관련해 불만이 적수되지 않은 건 처음이라는 발언을 조심스럽게 꺼내놓기도 했었는데요. 한편 우루과이 등 떡대 좋은 서양인들과의 경기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팀에 대해 해외 축구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일각의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한국인들이 작은 체구에도 몸싸움, 돌파력 등에서 전혀 뒤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혹시 음식 덕분은 아니었을까 하는 이야기가 떠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영향이 전혀 없진 않을 것 같은데요. 뱃속을 든든히 채운 한국 대표팀이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결과를 만들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이상 축구왕이었습니다.